기업의 R&D 지원을 위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로 출범해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. 2020년에는 오랜 시간 불렸던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전자기술연구원으로 바꾸고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. 연구 범위는 큰 틀에서 IT 소재 부품과 정보통신 미디어, 융합 시스템과 지능 정보 등 7개 영역.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한 성과 창출 외에도 기술 이전과 같은 기업의 사업화 지원, 공동 R&D와 글로벌 협력 지원 등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. 이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는 등 민간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이 남아있지 않고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저희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좀 뭐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 차원의 첫 시작이 일단 기업과 연구원의 접점,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해 나가느냐, 이게 이제 출발이라 생각해서. 전자기술연구원이 상생 포럼을 통해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. 이 자리에는 상생포럼 원우기업 10여 개사와 원우기관인 코트라, 한전 KPS 등이 함께했습니다. 연구원은 각 부서별 사업 계획을 기업들과 공유하는 한편 연구 분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를 계기로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전자기술연구원과 1대1로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. 기존에 개발했던 걸 기업한테 필요한 기업한테 이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디스플레이 관한 것도 저희 회사가 전문이다 보니까 특별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사면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다시 찾아와야 할 상황입니다. 상생포럼은 올해 전자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한전과 자동차연구원, 중부발전 등 원우사들의 공공기관 방문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공공과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